Actually, yesterday I saw lots of Korean tour bus as well. Yeah, you know, in Vietnam, it's getting really, really popular for Korea. So lots of Korean, I think it's getting more and more. So I'm sure now only they visit only like famous area, like Ho Chi Minh and Nakhchivan and Danang and Hanoi. But nowadays, Korean people try to explore different cities, like Gwinyeon or... So I'm sure after a few years, lots of even small town or small city, lots of Korean are going there. I work in Moscow. French, German, American, Australia, different. Different culture. A little bit different. Right. That's what I know. I know Germany, you want to do this one. American do this one, you know, very, very different. That's why I know it. But a little bit Korean, I have it. Something like you, you know. Okay. 사실 오늘 이제 고민을 했어요. 나트랑 쪽으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루 더 머무를 것인가? 왜냐면 날씨가 계속 오락가락하지만 계속 흐리고 비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좋으면 사실 내려가도 되거나 아니면 비치에 가서 놀면 되는데 시간대가 좀 애매해서 차라리 어차피 나트랑에 가도 날씨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 여기서 더 시간을 보내고 이 도심을 좀 걸으면서 좀 시간도 보내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하루 더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꾸이년 도심을 좀 그냥 걸으면서 커피도 한잔하고 좀 여유도 가지고 이럴 생각이고. 그래서 오늘 또 포가 추천해준 그 맛집 중에 하나가 어제 제가 먹었던 그 어묵국수 진짜 맛있게 먹었고 또 하나는 바로 반세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제일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해안도시의 반세오는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와 looks so nice. 와우 진짜요. 한번 먹어보자. 뭐 제가 듣기로는 소고기가 들어간 게 있고 오징어가 들어간 게가 있고 새우가 들어간 게 있대요. 그래도 일단 뭐니 뭐니 해도 새우가 낫겠죠? 새우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아 망고네. 우리나라처럼 빈대떡이죠. 오늘 같은 또 이런 비 오는 날씨에 딱 맞는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 반새우 뭐 새우 뭐 이거는 예상되는 맛이에요. 숙주에다가 양파에 이거는 맛없을 수가 없는 맛이죠. 먼저 그냥 먹어봐야겠어요. 파전과 오코노미야끼 중간? 그런 느낌? 이거 싸서 먹어. 현지인들이 먹는 맛 먹어. 와 클리어 맛 없을 수가 없는 맛이고 우리나라 치면 해물 파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바삭한 크리스피한 해물 파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이제 뭐 하지? 어제와 비슷하게 최악의 날씨는 아니에요. 네, 계속 하루 종일 비가 내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해변 도심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못한다는 건 좀 아쉽지만 네. 물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몇 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조용한 도시고 관광객이 많지도 않고 이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좋습니다. 좀 베트남에 와서 좀 처음이에요. 이렇게 좀 괜찮으면서 매력적이면서도 사람이 많이 없는 곳. 보통은 베트남 하면은 유명한 곳은 이미 관광객이 너무 많고 또 유명하지 않고 이런 곳은 너무 또 매력이 없는 곳도 많고 사실은. 그런데 어쩌면 꾸이년은 아직 좀 몇 안 되는 남아있는 괜찮은 매력적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많이 없는 그러면서 도시화되어 있고 좀 즐기기 쉬운 좀 그런 곳 같아요. 이런 네 높은 건물도 지금 지어지고 있고 2년에 이런 높은 건물이 들어설 거라고는 네. 대규모 호텔이나 아파트 단지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로 규모가 있는 곳입니다. 이야 엄청 흐리다. 날이 흐리니까는 바닷물도 똥물처럼 보이고 그러면 이제 맨발로 좀 이렇게 또 걸으면서 바다의 정취도 좀 느끼고. 어우, 막 생각보다 엄청 막 차갑진 않네요, 그래도. 근데 물이 막 깨끗해 보이진 않아. 아, 쉣! 저
해변도 거닐고 뭐 좀 쉬었다가 네 다이어리도 좀 쓰고 네 뭐 그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일정이 막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 한 6주 뭐 두 달 이렇게 여행을 한다고 하면 좀 여유 있게 다닐 텐데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 걸러서 이렇게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막상 그 도시 자체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봐 볼 시간은 없어요. 거의 하루 길면 이틀이거든요. 지내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짧은 감이 없잖아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쉽긴 한데 꾸인년에서는 그래도 어제 오토바이 타고 주변 둘러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꾸인년도 그냥 걸으면서 이렇게 좀 여유도 즐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여유를 좀 가진다고 해야 되나? 이제 축구하고 있네. 축구나 한번 같이 해볼까? 패스미 더 볼! 나이스! 오호호! 또 시작된 비. 아 진짜 이놈의 날씨 적응하기 힘들다. 이야 여기는 뭔가 간판도 없는데 예, 사람들은 많고 정말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그런 커피숍인가 봐요. 헬로. 오. 아 되게 메뉴? 오케이. Yeah. 티라미수랑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칵테일 모히또. 와 이런 거 다 있네. 스트로베리 모히또 싸다. 대박.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심지어 이게 3만 동도 안 해. 맛있어. 진짜 오레오 그건데. 맛있게 쿠키 프라페도 마시고요. 일단 지금 비가 이제 그쳐가지고 다시 걸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두리? 이거 두리안인가? 두리안을 튀겨서 파네. 오. 베트남 와서 처음으로 쇼핑몰이네요. 쇼핑몰. 오, 나이스. 과자 종류, 비스킷 종류도 있고. 새우깡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있네. 오랜만에 좀 이게 좀 잘 정리가 된 곳에 오니까 너무 행복하다. 또 베트남은 커피니까 54,700. 가격이 그게 막 비싸진 않아. 역시 베트남 커피는 뭐 커피 생각보다 싸네. 역시 여기도 한국 라면이 진짜 많습니다. 와 진라면 뭐야 진라면 되게 아담하네. 400원 좀 넘네요. 짜장면도 있고 북경짜장 큰 거는 12,000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싸요. 600원 600원 좀 넘는 거니까 엄청 싸네. 김라면도 있네. 우리나라에 넘는 건데 라면도 싸네. 라면 하나 먹고 싶다. 이거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박항서 감독님 대박이다. 우리나라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만 파는 거 뭐 이제 현지 라면은 뭐 말할 것 없이 엄청 싸고. 이거는 뭐 영어가 없어서 알 수가 없네 어떤 건지. 와 망고 진짜 크다. 이게 망고 아닌가 이거? 이거 망고 아니야? 와 뭐야 이거? 그래 여기서 난 냄새였어. 와 이거 애플 망고 같은데? 이게 이거 맞나? 키로당 4만이니까 2,000원 정도? 오 우와 드래곤 프루트도 있고. 어? BTS 노래다. 빰빰빰빰빰빰. 이게 마치 BTS 노래 나오네. 와 이 잭프도 이게 하나 샀는데 434g인데 6,033동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뭐 주로 이제 과자랑 이제 뭐 드래곤프루트 하나 샀는데 여기가 정말 현지 시장인 것 같고 한번 이쪽 한번 들렸다 갈게요. 과일도 파고 망고도 파네. 마늘 뭐 이런 거 여기 많진 않지만 있을 건 다 있나 봐. 크게 스프링롤도 파네. 아무래도 해안 지역이라서 이런 조개류도 많이 파는 것 같고. 시장이 있네. 굴인가? 어? 이거 말랑말랑하나?
How much is it, this one? Like 1 kilo? 1 kilo? 25. 1 kilogram. Okay, 1 kilogram. 땡큐. 네, 1kg에 25,000동. 드림 프로틴 이미 사버려서 안 샀으면 20 살 수 있는데 좀 아쉽네요. 이미 하나 사버려서 예, 딱 말 안 산다고 하니까 또 바로 30에서 20으로 떨어지네. 하여튼 이 망고는 아마 더 안 산다 해서 떨어졌을 거예요. 과연. 와우. Enjoy. Yeah, yeah. You can eat togeth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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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Korea is very, very expensive. Very expensive. One, maybe $3 per one. $3. $3 in Korea. We don't have it. Always imported from Southeast Asia or Vietnam or Philippines. So very expensive. This one. Banana is getting cheaper, yeah. But still avocado, mango, okay. Like pineapple, very expensive. As you want. Sorry, I just cut by myself. 네, 와 이게 타에서 얼마인 줄 아세요? 천 원입니다, 천 원. 와, 대박. Looking at which sticky rice? The sticky rice? Really? Delicious. You can buy sticky rice this way, just $500, and you eat it. The sticky rice is this one? Is it good? Yeah. Good. Oh my god. I would never imagine to eat sticky rice. Dry. Oh. So is it common to eat fruit with the sticky rice here? Yeah. Now you are in the country and the best rice in the world. Yeah. So you should try many kind of rice. Of course. Maybe some. The rice in here different in your country. Of course. That's why you. Here is amazing. Yeah. Here is like country of rice. Yeah. Country of rice. Country of motorbike. Yeah, and coffee. We had a lot of coffee. Coffee, yeah. 정말 최고의 저녁이었어요. 오랜만에 프레시한 과일도 먹고 아까 오면서 계속 봤는데 여기가 그 조개라든가 소라라든가 이런 게 엄청 많이 팔거든요. 엄청 싸네요. 여기가 싸대요. 호치민보다도 한 3배는 싸대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확실히 여기가 관광도시 아니다 보니까 좀 싸게 파는 것 같아요. 이제 로컬 식으로 가면 훨씬 더 맛있게 조금 더 이렇게 싸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배가 불러버려가지고 지금 못 갈 것 같아요. 아쉬워. 아, 그럼 당연히 갈 텐데.